서부독일 아헨시에서 열리는 마상 점핑 대회는 유럽에서도 타이틀 보유자와 점핑계의 제1인자들이 빠짐없이 참가하는 쟁쟁한 대회입니다. 뛰어넘기 어려운 장애물 경기는 관중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. 세계 챔피언 피에르 듀엔서 선수는 얼마 못 가서 벌써 감점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. 코스는 아주 우수한 말과 기수가 돌 수 있는 시간 60초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질 무렵까지 아무도 이 시간에 접근을 못한 것으로 봐서 얼마나 어려운 코스인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선수들은 세계 제1의 기록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헬만 슈리트 기수가 62.6초로 기존 시간에 접근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. 그러나 곧 오토 암멜만 기수가 날개를 펼치듯 가볍게 넘어서 55.5초의 기록으로 새로운 타이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.